월요일 날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네. 집안에 상을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급히 장현주 변호사님이니까 또 수요일 날 한 번 더 나오시죠. 저야 뭐 불러주시면 아니, 당연히 뭐. 김종대 전 의원이 그날 나오신다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에 함께하게 돼서 아, 좋습니다. 예. 월요일에 뵈니까 훨씬 더 얼굴이 더 부어있나요? 밝으신 것 같아요. 어우, 얼굴이 보름달처럼 나오는데 아우 땡그랗네. 주말에 좀 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어제 좀 라면을 예, 어제 또 짜파게티를 또 그렇게 또 끓여 먹었네요. 아, 그래요? 네, 밤에 아 식구들이랑요? 네. 혼자 먹었네요. 혼자서 네. 배고프셔서 네. 시작하셔서 네. 어. 몰래 그렇게 또 먹었네요. 아,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자, 이 지금 하여튼 장안의 화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인데요. 네. 변호사님 보셨죠? 봤습니다. 에이, 이게 뭐 170 여러 번 봤죠. 근데 대부분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저는 뭐, 전두환 때는 좀 받아봤는데 구속영장이라 그러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별로 그쵸. 일단 요지만 들어가는 거야 딱. 그냥. 공소장은 두꺼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구속영장은 이렇게 두꺼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까? 거의 이제 이례적인 일이다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냥 인상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네. 아, 참 검찰이 애 많이 썼다 애 많이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일단 양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자체도 아까 좀 전에 전화 연결됐던 서영교 최고님도 말씀 주셨지만 네.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네, 들었어요.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가 네.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이제 대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는 두 개예요. 범죄가 소명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가 소명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또 한 줄기는 구속사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제 이런 두 줄기가 필요해요. 네. 근데 둘 다 없다는 거죠. 이번에요? 둘 다 부실합니다. 일단 범죄 중대한 범죄 소명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뭐 결국 검찰의 입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배임 액수가 4,899원. 글쎄요, 완전히 참. 일단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 4,895원 중에 1원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아니죠,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내용 자체에서도 4,895억을 대장동의 민간 업체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배임의 고의로, 그러니까 임무에 위배해서 민간과 유착해서 민간에게는 4,800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이에요. 네, 그 혐의를 이제 입증한다고 써놓은 건데 네. 자 과연 일단 배임의 고의가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돼요. 네. 아 죄송합니다. 또 아침부터 네. 목이 막 메이네요. 네. 자 배임의 고의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임무에 위배해서 민간과 유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과 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4,800억을 몰아줄 테니 그리고 성남시는 손해를 입겠지. 그렇지만 내가 몰아주겠어라가 배임의 고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입증이 되려면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민간에게 그 많은 이익을 몰아준다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기는 대부분이 뇌물이죠. 그렇죠. 민간에게 한 몇천억을 몰아주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난 그냥 걔네가 예뻐서 준다? 이게 더 말이 안 돼요. 그럼 뭔가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입증해내거나 증거로 내야지 배임의 그렇지. 고의가 인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경제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범죄는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근데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로 간 게 없어요. 그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민간에게 4,895억을 몰아줬습니다. 그냥, 유착해서. 아, 기분 배임의 좋아, 고의로. 기분 좋아서 그냥? 그게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네. 대장동이라는 큰 사업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죠.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정말 범죄를 하려고 배임을 했다라고 하려면 뭔가 부정한 돈의 흐름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뭘 쫓아갔냐면 428억을 뇌물을 나중에 줄 것을 약속했다. 예약 뇌물을 그때 그게 나왔다.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428억이라는 뇌물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걸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죠.
428억을 받기로 하고 4,800억을 늘어놓다. 그러니까 예, 민간과 유착을 해서 너희들은 이익을 그렇게 몰고 나는 이 정도 챙겨줘. 이러면 스토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428억 네. 없습니다. 얘기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428억이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 들었다, 뭐 남욱이 들었다, 뭐 예, 그런 거죠. 김만배가 말하는 걸 들었다. 다 전문 증거일 뿐이고 이제 이건 다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에 관한 내용은 빼곡히 썼지만 정작 428억 뇌물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재산 범죄에서 돈의 흐름이 결국 검찰도 찾다 정말 이재명이 일어나나. 사탕 하나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인에 입증했네. 네, 자인 된 겁니다. 자인 된 그래놓고 거예요. 이제 와서 428억에 대한 것은 이제부터 수사를 더 할 거다. 여지가 있다. 그동안 수사 안 했나요? 네. 참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 저는 이제 이 뇌물 그 배임 액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정리 잠깐만 하고요. 그러니까 네. 4,800억을 배임을 했다. 그걸 네. 몰아줬다라는 부분에선 배임에 대한 근거와 내용과 아무런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낸 아이디어가 428억 대장동 1호에 대해서 나중에 줄게 뇌물이라는 뇌물. 거죠 네. 저수지에 넣어놨다 1년 뒤에 줄게 그러니까 민간에게 그렇게 돈을 몰아줬네 근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내용이 없다 없습니다 그냥 배임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죠 그럼 네.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책판단으로 대장동이라는 큰 사업을 한 것을 그 사업을 놓고 검찰이 그냥 사법적 잣대를 대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뭐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뭔가 배임을 하거나 뭐 공무원들이 배임할 때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은 뇌물들이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이거 봐라 이 사람 업자에게 이렇게 돈 받고 업자한테 돈을 몰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배임의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물론 뇌물이 있는 게 필수는 아니겠지만 그 뇌물이 있으면 이게 구조가 탄탄하게 가죠. 아니 뭐 대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4,800억이나 미뤄.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니 왜 민간에게 4,800억이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특혜를 줍니까? 왜 유착했습니까? 그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김만배가 예뻐서? 일 리가 없잖아요. 아, 김만배하고 뭐 잘 아는 사이인가 봐. 그것도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잖아. 전혀 그렇죠. 차 한 잔 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428억 정도 되는 뇌물 약속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검찰 입장에서도 뭐 해볼만한 얘기인 거잖아요 면이 쓰는데 그렇죠 민간이 이렇게 돈을 몰아주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대선을 위해 428억을 저수지에 넣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왔었던 건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428억을 뺐습니다 그만큼 뺄 만큼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제 검찰을 해보겠다 하지만 과연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배임의 X예요. X. X가 왜 4,895억이냐. 예전에 그 유동규 그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으로 기소될 때는 650억인가? 예, 650억 플러스 알파 해서 배임 X가 1,000억 초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4,895억 이러니까 X가 엄청 높아. 이게 배임죄는 배임 액수 특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정한 이 계산 과정 보면 참 저는 참 근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했냐면 대장동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총 이익 중에 네. 총 이만큼 있습니다. 대장동 수익이. 그 중에 70%는 성남시가 애초에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70%인지도 모르겠어요. 70%. 그 밑에 직원이 뭐 보고 썼다는 그렇죠. 얘기나. 직원이 그 주무부서가 보고서를 쓴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개발 이익 중에 70%는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0%가 얼마냐면 6,725억입니다. 아 그래요? 검찰은 그거예요. 70% 그때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 쓰지 않았냐. 그러면 성남시가 적어도 70%라고 하면 6,725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1,830억밖에 못 갖고 와서 뺀 거예요. 계산 그냥 그 보고서 한 장 갖고 그렇죠. 밑에 직원이 그렇죠. 원래 70%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70%가 6,700억이니까 그중에 1,800억밖에 환수를 못했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서 그 차액 4,895억을 배임을 했다라는 이런 단순 계산인 것인데 네.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게 만약에 기소된다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 네. 완전 깨질 겁니다 이거는 일단 그 70%도 참 납득이 안 되고 무슨 근거인지 주무부서가 그런 보고서를 썼다는 건데 그럼 그 주무부서가 쓴 보고서가 왜
무조건 진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 유동규 밑에 있는 직원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주무부서가 어떤 경위로 그런 문서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측한 70%라는 조건이 그게 어떻게 항상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진리가 되는 건지 당시엔 부동산 경기도 안 그렇죠. 좋았고 비율로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그리고 업자들도 안 올 것이고 그래서 정액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예. 그러니까 그걸 또 그리고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을 넘죠. 5503억입니다. 나중에 또 했죠. 이거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지금 검찰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나요? 이거 법원 가면 깨집니다. 그 검찰 그 무고죄로 걸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이거 일단은 나중에 이렇게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기소했다가 네. 무죄 나오면 네. 이거 일정 부분에서는 인사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1830억이 아니라 5503억을 확정 이익으로 성남시가 갖고 왔다는 건 대법원이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배임 액수는 전혀 맞지가 맞지 않죠.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비율이냐 확정이냐 네. 이제 이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 예. 러닝게이트 아시죠? 러닝게이트. 러닝게이트. 배우들이 왜 계약할 때. 맞아요. 자 제가 혹시 영화배우예요. 뭐 예를 들어. 영화배우. 제가 여 제작사가 이렇게 와서 아 계약을 하십시다. 아 장 변호사님 주연으로 영화를 하나 찍은 그래요? 정법시대? 정법시대를 찍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약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계약금만 받고 땡 하는 게 있어요. 자 계약금 그냥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시고 그 대신에 영화가 망해도 나 1,0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렇지. 네. 이게 이제 그냥 확정 이익으로 받는 거죠. 안전한 거지 제일. 안전하죠. 영화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나가는 배우들 뭐 이정재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잘 나가는 배우들은 그냥 확정이 받는 것보다 내가 나가면 1,000만 영화가 되면 그렇지. 그 이제 한 명 한 명 본 관객 수의 퍼센테이지로 러닝게이트를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많이 받겠지. 그렇죠. 그러면 배팅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나는 러닝게이트로 할게요. 비율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영화 본 들어오는 사람들 그 티켓의 어느 일정 비율만큼은 다 내가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영화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자, 이 똑같은 겁니다. 위례 신도시가 있었어요. 자, 위례 신도시는 비율로 했어요. 러닝 개런티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위례 신도시 때 어떻게 했냐면 업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영화사 같은 데서도 자, 이게 비율로 나누니까 비용을 엄청 뻥튀기를 합니다. 사실상 막 영화가 막 잘 돼서 100억을 수익을 본 거예요. 예. 근데 그런데 우리가 영화 찍는데 모두 했고 모두 했고 비용 스튜디오도 빌렸고 모두 했고 밥도 먹었고 해서 한 1,000억 들어왔는데 500억은 비용이에요. 자 남는 게 500억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나눠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건설업자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 비용을 부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비율로 하긴 했는데 원래 예상이익이 그 당시에는 1,100억이었어요. 그럼 1,100억에 50%면 한 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나중에 나눌 이익이 300억이었습니다. 뭐 잡혔대고 나왔다 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상이 이렇게 해서 예상 이익이 미치지 못하는 300억이어서 그때 비율로 나눈 게 150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할 때는 이런 비율도 좋지만 안전하게 확정 이익으로 가져오는 게 좋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아, 러닝게이트도 이게 위험 부담이 있네. 그럼 투기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대장동은 확정 이익으로 안전하게 성남시가 이익을 확보해 오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검찰은? 그건 정책 판단이었는데 그렇지. 그 정책 판단을 이제 사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거죠. 사후적 잣대로. 그리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는 민간 업체가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된 건데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단계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 할 때는 그 안 좋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는데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가서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손해를 봤다든지 미분양이 됐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이익을 안 본 사건이면 그 당시에 사건 그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 뭐 배당이 확정 이익으로 갖고 왔던 거 다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민간이 수익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사를 과연 했을까요? 같은 사건을 놓고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우연의 사정 때문에 이것을 배임으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참 넌센스고 아이러니인 거죠.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변호인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그렇죠. 출신. 변호사 출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참 이거는 너무 답답하고요. 이거 네. 정책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법적으로 보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율로 나누는지 확정이익으로 나누는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인 건데 아, 지금 검찰이 왕이니까 검찰 왕국이니까 검찰 독재니까 검찰에 얘기하면 다 되니까 그리고 어? 지금 대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2016년도에 그 대장동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1120억 정도를 또 추가 환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공산당이다. 공산당 같은 XX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네. 그래서 일단 이 범죄 혐의는 다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예요. 네네네. 증거 인멸 우려가 없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접경 갔던 것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건데 증거 인멸 우려.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로 인멸을 합니까? 도주 우려.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니, 얼굴이 뭐, 다 알려져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 되잖아. 도주 우려는 검찰 입장에서도 생각하지 않아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도주 우려에 대한 없어요, 그건? 네, 크게 없어요. 증거 인멸, 못 썼어요?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아, 야밤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갈 수 있잖아. 자기네들이 갈 건가 이제 앞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없지만 그 이원석 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인적, 물증 다 있다. 그러면 뭘 증거를 인멸한다는 겁니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증거가 다 차고 넘치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기에 자신 있을 만큼 모든 증거를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뭐 증거 인멸해? 근데 무슨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증거를 인멸합니까? 일단 논리 자체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고 증거 갖고 계시면 그냥 기소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유죄 받을 자신 있으면 지금 그냥 기소하세요. 기소하셔서 그 증거 차고 넘치는 증거로 유죄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검찰도 힘이 드네 이런 말 합니까? 그냥 아니, 빨리 기소해서 빨리 재판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체포동의안 27일에 불게 되면 또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쳐 몇 번 치려고 그래 체포영장을? 사실 그거 자체가 검찰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법적으로 한다면 정말 그 증거 많고 자신 있으시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오늘이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리하게 검찰에 체포동의안 보내고 부결되네 가결되네 이런 얘기 나오게 하고 이거 부결되면 또 영장을 청구하네 만에 이거 자체가 검찰이 정치 판단하고 있다라는 오해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지금 네. 그렇게 증거 많이 갖고 있으면 예. 그 증거 가지고 그냥 기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로 그 증거를 가서 인멸합니까? 몰래 뭐 검찰청에 몰래 가서 그 증거를 찢습니까? 네. 참 본인들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힘드신 건 알겠는데 네. 참 말이 되는 얘기를 합시다. 자, 정법시대의 장현주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재명 구속영장을 보시고서 그리고 그간의 이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예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말씀. 네. 야, 애 많이 쓰셨다. 애 많이 쓰셨다. 애 많이 쓰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 이재명 대표도 배 대표님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증거야. 이렇게 좀. 애 많이 재판이 애 많이 쓰셨고 그 증거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증거 갖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님이 절대 인멸할 수조차 없으니 걱정 마시고 자신 있게 기소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네. 구속영장 청구할 게 아니라 바로 기소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네. 농래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설명했으면 부스럭부스럭 있고 증거가 많고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특수부 검사를 해보면서 이런 뭐 명확한 증거를 못 봤다.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명확한 네. 증거 있으면 구속영장 네. 청구하실 게 아니라 빨리 기소하셔서 유죄 받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국회의원들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때문에 마치 방탄한다 이런 프레임 만들지 마시고 그냥 기소하셔서 빨리 재판 받으셔서 유죄 받으시면 검찰분들도 면이 서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헌법대로 법치주의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참 오늘 짜파게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월요일날 하시니까 더 그냥 이 엔돌핀이 도시고 갑자기 올라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더
더 말씀 더 듣고 싶네요. 우리 저 박지원 네. 전 원장께서 또 민주당 아이고. 민주당 내 얘기라든가 국힘 네. 얘기를 또 아이고. 정치 구단의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도록 정보시대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로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